채널. 또 수요일 저녁이 왔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고 있습니다. 2주가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한주희 씨 혹시 안 나올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발빼기가 이제 이미 늦었어요. 혹시라도 잘려도 놀러 오려고 제가. 이송 채널 잘리면 이송 채널에 이제 이사님으로 등록을 시켜드려요. 받는 거 없이 매일 일상에서 차 갖고 오시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남석 씨한테도 미안하고요. 아니요, 전 좋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아유, 무슨 소리세요. 좀 있으면 저희가 10만 구독 또 파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워커힐에서요. 아, 정말요? 워커힐 파티. 야외 수영장에서 1월에 빌려준다고 해서 추우 씨도 좀만 참으시면 예. 성숙이 땐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10만 구독 이벤트. 맞아요, 재밌겠네요. 재밌죠. 네. 시타 제도가 도입되면서 김희철 씨부터 해가지고 희망한 씨 나오셔가지고 시타를 또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제 기대되는 순간이야. 야, 댓글 한번 봐봐야 되겠다. 댓글 한번 봐봐야 되겠다. 어떤 분이 오셨을지. 소유. 소주하면 소유니까요. 아, 소유가 아. 나옴?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계세요. 빠르시네요. 여러분 대박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이거 뭐라고 만능 엔터테이너죠. 예,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대한민국 1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지겨워하시는데 빨리 불러주세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소유양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이게 뒤에 이게 포즈가 있는데 똑같아요. 아, 이게 왜냐면 수유 씨가 오늘 온다 그래서 강고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 여기 멋있어요. 아, 네. 관계 없이 그냥 보내주셨어요. 이거 딱 맞았네. 네, 수유 씨. 네. 오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보셨다면서요. 네네네. 저희 방송. 네. 희철 오빠 나온 편을 봤어요. 시타. 아, 네. 네. 희철 오빠보단 잘하지 않을까. 아, 진짜로요? 저 당구부 에이스였어요. 그때 4구 CA 활동 때는? 네, 4구로. 여기서 예를 쳐서 이렇게 맞춰봐. 이게 4구거든요, 직접 치는 거를. 이거는 CA 정도면 이거를 칠 수 있어요. 아, 해야죠, 해야죠. 자, 오! 이야! 어서 좀 하기 배우긴 배웠어요. 희철이보다는 상당히 난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안 가르쳐주는데 자세를 이렇게 하신다고요? 피골이 되게 좋으시다. 오! 뭐야? 오! 뭐야? 저 봤었네, 진짜. 진짜 아시네. 당구.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쳐보세요. 저 너무 한 번에 했어요? 지금 치신 거 그 알다마 치신 거죠? 그쵸, 사구. 아. 어. 일본어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알다마를 치시다. 일본 여행 가려고. 일본 진출을 꿈꾸시면서. 자, 이제 소유양 초구 대형으로. 네. 한주희 양이 또 우리 소유 양을 또 레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노란공으로. 노란공 어느 정도 주고. 네. 회전을 주고요. 네. 빨간공이 왼쪽을 맞춰서 저 원쿠션에. 한 요 정도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요. 두툼하게. 오! 됐어. 나이스. 와, 좋아. 정석으로 들어갔어. 정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공을 얘를 두툼하게 왼쪽을 맞추면 되죠. 자, 과연 시청자분들 우리 소유양이 처음으로 하는데 성공할지. 자, 얘를 조금 그렇지, 그 정도 주고. 야, 지금 소유 씨 팬분들이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야,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아! 오! 아! 아! 오! 소유양, 만약에 혹시라도 중간에 화가 나서 욕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면 안 돼요. 안 해, 오빠.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방금. 카카오 TV는 난리 났어요. 킥킥킥. 빵 터졌어. 갑니다. 일이 없어요. 아, 아, 이거 떨린다. 긴장돼. 몇 번 기회했을까는. 이게 진짜 긴장돼요. 성공하는 것만 쓸 거. 오, 얇았어. 오, 진짜 떨린다. 잠깐만요. 성공하는 것만 쓸 거. 오, 얇았어. 오, 진짜 떨린다. 잠깐만요. 됐어. 들어. 우와, 우와. 새로운 패러다임. 포크션. 포크션. 정상적인 건 아닌데. 이거 괜찮죠? 성공을 했어. 인정이에요, 이거. 이것도 인정. 득점이에요. 득점이에요. 득점 1점. 희철이랑은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희철씨도 이상하게. 파이브 쿠션. 와. 한 번만 더 해볼래요? 아, 네? 득점은 득점이에요, 지금요. 이 동호인분들이 이게 소유초구라고 해서. 진짜. 화제가 되겠는데요? 저 봐, 와, 대박이다. 진짜 개인. 생각지도 못했대요, 생각지도 못했대요. 오, 후루꾸. 진짜. 아니, 근데 좀 더 두껍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맞추는 거. 어, 그치요. 왼쪽을 요만큼을 맞추는 거. 회전을 조금 덜 주면은. 회전을 좀 빼면. 오르 갑니다. 그렇지. 오, 또 오르는 거 같다. 오. 된 거 같아요. 야, 이게 소유샷이네. 한 번만 내려보세요. 야, 이런 기술이 있네요. 소유샷. 아, 더. 두껍게. 두껍게 여기를 두툼하게.
오 됐다. 오, 오. 오 됐다. 오, 오. 어머 어머. 와 됐다. 요런. 와 진짜. 와 잘 쳤어요. 아, 네. 아, 이 느낌이야. 어, 이제 이해됐지. 어, 갔어요. 어, 간, 이 느낌이야. 이제. 이번에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 저 동호인 분들을 이 방송 보시면서 아우 내가 저 자리에서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몇천 명 되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열받아서 계속 보죠. 열받아서 계속 보는 거죠. 자, 지금 좋아요 두께랑. 자, 이제 마지막 휴식.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가 나온다고. 느낌은 오죠. 됐다. 됐어. 수리야. 와 나이스. 와. 됐다. 됐어. 수리야. 와 나이스. 와. 야 역시. 야 역시 방송인이에요. 이걸 해내네.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아 이거 거야? 네. 이거 되게 임팩트 있게 돼. 그러니까 운동 다른 것도 잘하는 거 있어요? 이수근 채널에서는 이제 수유 양이 하지 않은 운동 한번 이수근 채널에서 갈게요. 뭐? 서핑. 서핑 갈까요? 다양하게 도전할 거예요. 서핑하려면 그러면 내년 한 7월 정도에 가야 돼요. 일부러 서핑이라는 거 아니야? 하기 싫어서? 그렇지. 다른 아니 아니에요. 말하는데요. 아니 아니에요. 하여튼 저기 여러분 10만 넘으면 1월에 워커힐에서 수영장 파티 있으니까요. 거기서 서핑 타죠 뭐. 재밌게 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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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나 좀. 야 어떻게 큐대를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걸 또 배웠어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시타가 있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심판으로 활동하고 계신. 아 현재는 그거 아까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요. 와 예전에 그 심판으로도 네네. 활동하시고 네네. 자 네. 오늘 저희가 생방송에서 라이브 대결을 펼치실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예 방금 야 나는 그 저기 우리 그 SM 아이돌 약간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미노 느낌이 나가지고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훈 채널 시청자분들께. 네? 안녕하십니까. 31살 고양시에서 온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이호성님. 이호성님. 네 안녕하십니까. 21살 서울에 살고 있는 윤석남이라고 합니다. 그 신청은 누가 하신 거지? 아 신청은 제가 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셨는지. 예. 현재는 심판으로 활동을 안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고 있는데 네. 룰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는 예,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되고자. 오늘 경기도 하시면서 약간 좀 바른 용어나 네.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좋은 시간이겠네요. 비하인드가 있는 게 이분이 저 한 일주일 전인가 네. 저한테 SNS로 메시지가 왔어요. 저 모르시는 분인데 네. 저한테 저 혹시 작가분들 중에 조규민이라는 작가가 있냐. 네. 이런 분한테 이렇게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실제로 있는 사람이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왜냐면 SNS로 온 거예요. 신청에 됐다고 하면은 다들 사기인 줄 알고. 그래서 사기꾼 아니냐? 아니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화를 계속 받는데요, 남성. 저한테 메시지로 막 와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셨구나. 예, 그래서 오신 거예요. 상이 너무 흥하다 보니. 정품이나 당첨된 게 처음이라서 아, 예, 예. 당첨이 안 되셔서 조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는 21점 네. 스카치 경기고 들어가기 전에 각오 한마디 뭐 할 거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각오! 오늘 처음으로 2연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 좋다, 좋아. 느낌 있네. 자, 그러면은 생방송으로 21점 스카치 대결 이승훈 채널 본격적으로 에라! 시작한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멋진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희 씨의 진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그쵸? 와 나이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자. 화이팅! 야 아까 주희 씨 그 초급 예술이었는데요. 아까 정석으로 맞았어요. 짧죠? 아 이게 짧네요. 이게 짧네요. 그때랑 조금 다른데요? 정확하게 딱 핀싱 상태로. 야 평소엔 실수하면 안 되는 공이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죠. 긴장 된다니까요 이게. 예. 이게 원래 첫 큐에는 긴장되고 이따가는 괜찮아져요. 와. 짬네. 와, 이게? 짬네. 와, 이게?
있습니다. 이거 짧아요? 빈땡거님 9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좋은 일을 쓸 거잖아요. 아, 좋은 일에 쓸 겁니다. 예, 우리, 예, 우리 미소년들 잘 쳤어요. 나이스! 굿샷! 우와, 나중에 기부하러 가는 거 같이 다 같이 가야 돼요, 주희 씨. 맞습니다. 와, 예. 이거 왼손 선배님 이거 맞아요? 왼손이라 모르겠어요. 어? 오? 럭키샷일까요? 럭키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럭키샷이 됐네요. 럭키샷이 됐네. 죄송합니다. 어? 산체스한테 배운 공 나왔어요. 다니엘 산체스한테 배운 공이라 그러죠. 끌어치는 거. 오! 학습 효과가 바로 나왔는데? 야, 이건 또 긴데요? 아, 바로 나왔는데요? 야, 이건 또 긴데요? 아, 회전이. 아, 와, 잘 들어갔어요. 와, 잘 들어갔어요. 키스만 빠지면. 우와! 키스만 빠지면. 우와! 샷. 정말 그냥 1mm 차이로. 1점? 자, 포지션도 됐어요. 나이스. 샷. 1점? 전문용어로 피 튀길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안 맞았습니다. 아. 넣어치기 있을까요? 아, 너무 죽여놨다. 안 맞았습니다. 정말 조용하죠. 원래 이게 이제 클럽 가면은 공 소리밖에 안 나요. 이게 ASMR이거든요. 딱! 딱! 소리가. 여러분들 한 30분 동안 공 소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힘이. 힘 괜찮아? 힘이 될까요? 야, 호흡이 되게 부드러워서 힘이 될까요? 바로 앞에서 쓸 것 같다. 자, 안 맞았습니다. 3-1입니다. 굿샷. 1점. 당구를 잘 붙여주는. 이게 들어가면 선배님 좋으신 거예요. 너무 살살 쳤다고 네. 아쉬워하시네요. 네. 긴장돼가지고 이게. 2점. 아, 저기 어떤 분이 저한테 호동형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자면 호동이 형은 그 기관총을 들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약간 작은 칼 하나 들고 싸우는 거. 자, 양손도 다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야, 아, 안 들었구나. 안 맞았습니다. 야, 3-3. 어, 강호찬님은 제가 아는 분이세요. 호찬이 형 만나 지금 보고 계시나 보다. 5만 원을 보내주시. 이 형이 5만 원 보낼 사람이 아닌데 50도 아니고. 넥센 우리 회장님이시거든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으면 형님 글 좀 남겨주세요. 맞으면은 50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와, 우리 호찬 형님 감사합니다. 야, 당구 매니아시거든요. 아. 예, 당구 매니아시거든요. 아. 예. 와, 접전이에요. 야. 안 맞았습니다. 안 내려와요. 남석 씨가 치면서 네. 일어서네. 아, 일어서서 그렇구나. 샷. 1점? 1점. 오, 여기 난리 났어요. 선배님에게. 진짜 대표네. 넥센 강의도 다 검색해봤어요. 다 검색해봤어요. 아니, 맞아요, 예.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당구보다 저게 더 화제예요, 지금. 놀라셔서 바로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형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안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조카 우리 형수님께서 또 애기 나가지고 지금 조리원에 계실 텐데 키스만 요 빨간 거 사이로 빼면은 아 그러면은 되게 와 아깝이 오! 와 아깝이 오! 오! 아! 오! 아! 안 맞았습니다. 방금 몸 썼어. 처음으로 맞길 바랬는데 그분은 뭘 줄까 궁금합니다. 어? 어?
됐어. 힘. 어? 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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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됐다. 굿샷. 굿샷. 아, 정말 되죠. 네. 나이스. 우리 민호는 여자친구 없어요? 네,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있어요? 내내 없어요는 뭐예요? 야, 예술부. 그렇지. 멋진 샷 보이고. 아, 야, 나이스. 멋진 샷 보이고. 아, 야, 나이스. 야, 어, 멋진 거 치셨네, 진짜. 야. 약간 저희를 기선제압하는 샷인데요. 어, 이분 샷은 진짜로. 와, 이분도 잘 치. 아, 좋습니다. 두툼하게 들어가서. 이야, 핑쿠션? 넣지기가 쉽진 않네. 어, 이 층 될 것 같은데? 어. 아, 너무 두꺼운데. 정말 같습니다. 아, 샷. 어, 박빙? 어, 구멍? 박빙? 오, 굿샷. 땀? 인도에서도 시청 중이시래요. 인도요? 네. 오, 진짜네. 주정훈 님이 1,000원 감사드립니다. 아, 클럽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아, 맞았습니다. 오, 진짜 잘 쳐야지. 와. 와. 야. 안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진짜 여러 나라에서 호주도 그렇고 시청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인도에 계시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 인도 돈으로 좀. 확인이 안 돼서. 자, 나이스. 오, 신중해요. 크리스가. 가 진짜 맞았습니다. 이 넓은데 공소리만 나고 이거 못 치는 거 어려운데 아니 안 흔들려 치게 치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큐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 네. 에이 그 정도는요. 불안한데 오 오 오 나이스. 오 감사합니다. 쳐야죠. 오 자 1점. 어? 저만 치면 되는 거네요. 내가 너무 못 친다. 어렵네. 와, 굿샷! 와, 굿샷!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가야죠. 자. 아, 저 잘 좀 해보라고. 아, 요즘에 생방송 때만 당구를 나 너무 못 치겠어. 이상해졌어. 샷? 어, 어 안 맞았습니다. 아, 되겠다. 아, 되겠다. 되겠어 또. 야 아까비. 오 됐어. 야 아까비. 오 됐어. 어? 와. 1점. 같이 못 하겠네 너. 후배도 진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경기력이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왜냐면 이것도 키스가 나고 그러면 상대 선수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맞아요. 약간 좀 어, 멘탈이 나갈 수도 있고요. 예. 잘. 자, 어 차이가 또 5점 차이로 벌어졌네. 아 오늘은 저희가 꼭 따라가서 역전극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 야, 1점. 1점. 어, 회전! 아, 어휴. 맞았습니다. 자세, 아, 이 스탠스는 켰어야죠. 그, 이순 채널 재밌는 건 이제 그 녹화 방송할 때. 그땐 재밌어요. 아, 그때 막 하거든요. 가서 걷어주길 바라면서. 우와! 우와! 안 맞았습니다. 이건 진짜 아깝네요. 와, 그게 오늘의 패배 원인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샷이. 아, 이거 선배님 좋아하는 샷이. 좋아하는 거죠. 이상형이에요. 이게 좋아하는 거죠. 이상형이에요. 이게 의외로 팁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야, 많은데요? 너무 많이 줬지요? 네.
너무 많이 줬습니다. 바로 인정. 바로 인정.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디펜스를 좀 낮아요. 11점이면. 야, 절로 따신다. 두께가 워낙 좋으시다. 1점? 샷! 건강하니까 시력이 좋잖아. 두께가 좋으셔. 장난 아닌데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제 초등학생도 신청하니까. 야, 윤남석이랑 이수근 삐래! 근데 시작할 때만 좀 하는 척하다가 지금 접수하자. 거기 화장품 준대, 20만 원짜리. 엄마 선물해주게. 그쵸? 점수 맞출 필요 없겠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그냥 나와도 뭐, 예. 굿샷. 1점? 아, 오늘은 다른 날보다 굉장히 이기고 싶어. 맞았습니다. 이거 라이브 맞으면 물구나무 서달라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서. 물구나무 그 자리에도 어린 네가 라이브 맞는지 보여줘. 안 믿으시니까. 어? 야. 서달 계속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남석 씨 물구나무를 계속 연습을 해서 이거보다는 그냥 서 있는 걸로. 그래서 한번 해야 되니까. 저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생방송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라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네. 와, 아깝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지금 너무 좀 너무 좀 집중을 하자. 자. 이렇게 길어? 길어, 길어. 아깝게 길긴 너무 길네. 저희 진짜 실력에 제가 한 10분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오신 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 다음 곡으로 볼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자 이제 오늘은 멋지게 잡죠. 이야, 잘 쳤어요. 멋진 샷. 와, 굿 샷. 오, 9점? 네. 샷. 7점 남았네요, 이제. 오. 당근은 몰라요. 끝났다. 길지요. 그게 평소에 클럽에서는 다 치는 공인데 샷! 나이스! 1점! 야 이게 아 공도 어렵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이겨내봐야죠. 오. 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맞았습니다. 아. 이게 뒤로 돌아서 이거 맞고 맞으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 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야, 조금 덜 먹었어요. 때려주세요. 아, 안 풀어주시네. 되돌아오기. 대충 이거. 어? 야, 뭐야, 너. 대충 이거. 어? 야, 뭐야, 너! 와. 표정이 굳으셨는데? 다 와서 저렇게 하냐? 아까 수근 오빠 말씀하신 그 초등학생들이 그럴 얘기 나오겠네요. 새끼들! 아니야, 해볼만 하다니까. 키도 비슷비슷한 게. 끌어치기를 되게 좋아하시네. 예, 끌어치기. 그죠? 끌어치기 스트로크랑.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와, 이거. 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요. 와. 너무 못 치면 기본 굴을 못 치네요, 이제. 이야. 이게 진짜 좋으시다. 됐어. 됐어? 샷. 야. 야, 조금 짧을 것 같은데요. 야, 조금 짧을 것 같은데요. 아깝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자, 잡으러 가자. 손으로 넣어도 안 되겠네. 자, 요거 키스로 칠게요. 아, 그래서 키스는 뭐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남석 씨가 얘기하는 거는 키스를 살짝 보내서 온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키스인 거죠. 예. 뭐예요? 이게 뭐예요?
키스해본 적 없지 한 번도. 뭐 하는 거지? 아, 부담됐어. 약간 마음의 부담이. 한도 없는 건데. 야 어떻게 그렇게 그걸 빼는 것도 대박이네,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 짧게 쳐도 됐겠다. 아니, 고민했어요. 그렇게 짧게 칠까 그렇게 할까 하다가. 야, 그치 동호인 분들도 보면 다 이해하는 공이거든요 지금. 근데 짧게 그냥 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 이거 잘 치네요. 예, 이거 잘 쳤어. 야, 굿샷. 1점? 어, 잘 치네요. 팩트인 듯. 굿샷. 2점? 됐네. 어, 이제 다 쳤. 야, 진짜 지난주부터 몇 주 게임이 안 되게 지내요, 진짜 우리가. 뭔가 심각한데 전지 훈련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잖아. 맞아 맞아. 얘기하지 말라고. 요즘에 입이 좀 풀린 것 같아. 와. 자. 3점. 나머지 3점. 방구석. 오 세워치기로. 이야. 시청자 찬스 써야 되겠다. 이거 뭘 쳐야 돼요? 길게 내려서 회전 주고 50 내리면 딱 들어가는 공인데 여기까지만. 오, 오. 오, 안 돼. 들어간다. 구멍으로 구멍 빠졌네. 네. 아 하늘도 무심하시. 아 정말. 우리 공은 저렇게 빠지게 하고 저 공은 속상하긴 하네요 진짜. 네. 반샷 하고 싶네요 반샷. 속상하긴 하네요 진짜. 네. 반샷 하고 싶네요 반샷. 굿샷. 뒷공을 또 우리가 잘 주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 1점? 아, 나머지 2점? 하늘이시오. 첫날만 레전드셨대요. 첫날. 생방송 첫날만 잘 치고 그 뒤부터 아주 이상해졌어요 지금. 네. 예전에 진짜 우리 동네 예체능 생각나네요. 볼링 에이스였는데. 이야 이거 이 뭐야. 이야 이거 이 뭐야. 와 2점? 나머지 1점? 쉬운 공이 아니라니까요. 쉬운 공이 아니라니까요. 네 잡아쳤죠. 조금 길었을 것 같기도 하고 디펜스도 좋고. 예 그냥 요즘에는 나오시는 우리 그 동호인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못 치니까 동호인 분들이 욕을 먹더라고요. 사기다 말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욕먹기. 야 공 마무리 공 멋지게 줬네요 남석 씨. 야 축하드립니다. 야, 야 여유롭게 빈 쿠션으로 해주시네요. 아 분량 나와야죠. 아 분량 나와야 된다고. 야 멋지시네요. 와. 야. 와. 야. 정상이에요. 깔끔하네요. 야 이게 몇 점 차이예요? 재밌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 당구 수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 잘 치셨어요. 21대7 지금까지 이승훈 채널 생방송하면서 정말 뭐 할 말 없을 정도의 그냥 완패입니다. 완패. 저희가 뭐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전지훈련을 가든지. 전지훈련을 해야죠. 네, 이제 네. 생방송 중에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주의양 당분간 녹화 방송으로 좀 돌립시다. 뭐가 지금 내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왜냐면 뭐 예전에 이렇게 딱 엎드리면은 그냥 맞을 것 같았는데 이게 네.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구가 슬럼프가 있어요. 이제 슬럼프가 그렇구나. 이제 온 것 같은데 주희양. 네. 어떻게 할까요? 어 저 지금 오토바이 소리 나는데 저 오토바이 뒤에 타가지고 140km로 막 바람 양수리에 가고 싶네요. 뭔가 가슴이 좀 뻥 뚫리고 싶은 그런 답답함이 있네요. 오늘 제가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예, 앞으로도 이승훈 채널 계속해서 끝까지 갑니다. 저희는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이승훈 채널에 협찬도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채널이었습니다. 에라이! 끝났다!